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시력의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홈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경화가 시작되는 중기 이후의 백내장이 대부분입니다. 중기 이후의 백내장은 수술로 혼탁기질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이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로 노안도 함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없어서 노안까지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광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든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안 백내장 수술입니다. 노안 백내장 동시 치료, 인공수정체 삽입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노안 백내장을 수술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레이저 노안 백내장 수술 화면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화면과 같이 이제 예전처럼 칼로 절개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로 검은자의 절개를 하고 수정체 낭의 원형 절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정체 자체 레이저로 미리 파쇄를 해서 파쇄된 수정체가 간단하게 흡인돼서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레이저 노안 백내장 수술의 장면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치료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도 오고 난시도 오고 원시도 오고 다 왔어요. 이거는 원시에 이거는 돕고 한 5-6년 전은 더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뭐 밤새 책 한 권씩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10분 정도도 못 보겠어요. 잠깐 하다 피곤하면 그냥 눈 뜨기도 싫어요. 근데 눈 감고 그냥 자고 싶으니까. 네, 밤새 책을 읽었는데 눈 뜨기도 싫을 정도다라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치료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대전에서 오신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노안과 원시 난시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개의 안경을 사용을 하셨어요. 멀리, 가까이, 중간거리, 유리용 나눠서 사용을 하시다가 수술 후에는 이제 수술 후 시력이 0.5, 0.3 정도 되셨고 수술 후에는 멀리 약한 1.5를 보시고 가까이도 1.0을 보시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리에서 이제 안경 없이 잘 보시고 원래 좋아하시던 독서도 잘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안 백내장 수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수술인가요? 노안 백내장 수술의 수술 대상은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써도 침침한 경우나 수술 후에 돋보기 착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발생할 경우 이런 그 대표적인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백내장이 너무 심하지 않은 환자가 수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제 백내장의 방치에서 오는 다른 합병증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수술이 쉽고 수월하며 수술 시간이 짧아서 후유증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하여 노안을 동시 교정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은 환자의 나이와 직업,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은퇴 전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 등 근거리 시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돋보기 없이 맨눈으로 멀리 가까이를 보기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TV 시청 정도로 보내시는 70-80대 어르신들이라면 근거리 시력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멀리만 잘 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의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집도해야 완벽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정답은 환자의 삶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화나 백내장을 동시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참 효과적일 텐데요. 근데 수술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각막 질환이 있거나 황방변성 당뇨망막경증 등의 망막 질환이 동반된 상태거나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노안백내장 수술을 집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수술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 나에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볼 텐데요. 사례자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5-6년 전이었나? 그 시간 예를 들으면 기억이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 디귿이면 이게 정확히 딱 보이게 해석이 글씨가 맞는데 약간 디귿이면 디귿이 니은인지 디귿인지 약간 오차도 있더라고 사실은. 이제 특히 불편한 거는 흐릿하게 보이면 머리가 오면 띵해서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주변 어르신들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예천에서 오신 60대 후반의 아버님이셨는데 백내장이 거의 말기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셔서 진료실에는 아드님 손을 잡고 간신히 들어오실 정도셨어요. 그래서 시력이 좌안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0.1도 안 됐고 우안이 0.1 정도 되셨었는데 수술 후에는 좌안의 약간 망막 쪽이 안 좋아서 1.2 정도, 우안은 1.5 정도로 거의 말끔하게 회복이 되셔서 굉장히 수술 후에 시력을 다시 찾으셔서 빛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백내장이 어떤 치료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흐름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백내장이 발생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시력에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혼탁 범위가 넓어졌고 경화가 시작되는 중기 이후의 백내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인공수정체의 선택에 따라서 노안도 함께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든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등장해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흔히 개안 수술이라고 합니다. 실명 상태의 환자의 시력을 예전처럼 잘 보이도록 회복하게 하는 수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가히 안과 수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마다 수술 정도나 또 회복 시기는 다를 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술 시기는 너무 늦지만 않으면 되고요. 어떤 질환이든 적당할 때 수술해야 회복도 빠르고 수술 결과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백내장을 너무 많이 방치해서 심하게 된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으시면 그만큼 수술이 어려워지고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 예측도 좀 어려워지겠죠. 수술 시 대표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이것은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에 한정된 부분인데 야간에 이제 달무리 현상이 생긴다든지 주간에 약간의 빗번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의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수정체가 탁해지는 이 백내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먼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멀리도 잘 안 보이고 안경을 써도 달라지지가 않고 가까이도 잘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다 침침하고 흐려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책 읽는 것처럼 근거리 작업 시에 눈이 쉽게 침침해지고 두통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데에 가서 봐도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되죠. 영상처럼 이제 주차 시에 근거리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먼 거리에 시야가 침침해져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있죠. 화면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중에 핸드폰을 보려고 하면 핸드폰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용, 중간 거리용, 먼 거리용 여러 개의 안경을 써야만, 바꿔가면서 써야만 초점이 맞는 저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잠입 시간이 많은데 예전에는 잘 보이던 모니터가 보이지 않고 네. 안경을 쓰든 안경을 쓰지 않든 초점이 잘 안 맞고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아, 이렇게 화면만 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정말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백내장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내장의 자가진단법은 11개 정도의 이제 증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 눈으로 볼 때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침침하거나 부쩍 눈이 피로하거나 예전과는 달리 색깔 구별이 어렵거나 거울을 볼 때 눈앞에 하얀 것이 보이거나 가까운 물체가 뿌옇게 보이거나 돋보기를 착용해도 점점 잘 안 보이는 느낌을 든다든지 전반적으로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빛이 많은 밝은 곳에서 오히려 더 뿌옇게 보이든지 멀리에서 오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가 힘들어진다든지 또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들 중에 11가지 증상들 중에 4가지 이상이라면 가까운 안과에 들러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다 2013-14년도 갑자기 책을 보는데 갑자기 잔글씨 주석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아니 깨알 같은 글씨도 원래 잘 보였었는데 아 노안인가 노안이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오나 하고 이제 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겉보기에 이제 외모는 40대로 보이시는데 네. 마음도 40대시고 네, 노안 때문에 돋보기 쓰시는 게 너무 우울하다고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이제 수술 후에는 뭐 영수증 뒤에 있는 이제 깨알 같은 글씨들까지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되셨고요. 멀리 시력도 이제 좌우 다 0.7 정도였는데 수술 후에는 몽골 시력은 양은 다 1.5가 나왔습니다. 수술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고 계신 환자분입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자가 받은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백내장이 발생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사용되는 약물 치료는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둔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시력의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은 이미 홈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경화가 시작되는 중기 이후의 백내장이 대부분입니다. 중기 이후의 백내장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이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로 노안도 함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없어서 노안까지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광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든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안 백내장 수술입니다. 노안 백내장 동시치료, 인공수정체 삽입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노안 백내장을 수술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레이저 노안 백내장 수술 화면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화면과 같이 예전처럼 칼로 절개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로 검은자의 절개를 하고 수정체 낭의 원형 절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정체 자체 레이저로 미리 파쇄를 해서 파쇄된 수정체가 간단하게 흡인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레이저 노안 백내장 수술의 장면. 마지막으로 백내장, 노안, 우리가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백내장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년에 두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영양제나 약은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당뇨나 고혈압 등 백내장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1년에 두 번 이상 안종합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항상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야 되고 자외선이 백내장도 유발하고 또 황반 변성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외선이 눈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안구건조증 같이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도 즉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이종호 원장과 함께 눈의 노화로 오는 노안과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